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한 70몇 퍼센트 정도 답변을 하는데 예. 한국 사람한테 미국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89% 좋아한다고. 네, 나와서 그 격차가 70% 넘게 벌어져서 세계 최고로 수준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80% 넘게는 중국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 사이를 벌리자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부 기업은 우리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 무역 보복이 현실화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은 영향인데 그것과 달리 여론 자체는 중국하고 사이를 벌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 이 난맥상을 뚫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 역할이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말 그대로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죠. 까짓 거 중국에 한번 뜨자. 예.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중국이랑 한판 뜨자는 얘기예요. 지금 밑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면서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대를 한 줄로 그래서 마드리드는 나토와 아태 그 페더가 만나는 곳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러시아랑 국경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쿠릴 예. 열도에서 이 영토 분쟁이 나고 있어서 러시아가 일본을 침략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뭐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의 네. 푸틴 같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경찰 국가로서 우리나라를 쟤네가 100%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소위 말하는 국방력을 나누는 곳을 다변화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나토에 좀 일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우리나라는 딱히 이해관계가 있느냐. 그게 없다는 거를 이번 회담 기간 동안 여러 장면에서 보여줬는데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나토 사무총장 만나려고 30분 대기를 했어요. 네. 그래봐야 제가 사무총장인데 여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예. 그나마도 그 앞에 터키 등이랑 핀란드 이렇게 회의하느라 이게 좀 밀려갖고 못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토 입장에서 한국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니는 아 기다려 이런 거죠. 우리가 일본 부른 거지. 그렇지. 응? 맞아. 응? 좀 눈치껏 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그 무례한 악수 그건 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욕먹을 일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을 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노룩 악수. 그, 네, 노룩 악수, 이제. 불가리아 대통령을 쳐다보면서 옆에서 손이 오길래 그냥 손만 맡긴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뭐라 하지, 미국의 실용주의는, 네. 실용주의 안에서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자, 난 나토에 온 목적이 미스터 윤, 당신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바이든이 나토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윤석열과의 친분을 늘리자는 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또 어떤 결과로 보여졌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무산됐죠.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를 달고 내 밑으로 와라고 따라오라고 하긴 했지만 한일 정상회담을 할 만큼의 시간이나 여력 나토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나토라는 맞아요. 무역 공간 나토라는 외교 공간 안에서 일본도 미국도 나토도 한국은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래서 어디를 가고 어디를 안고 어디에 참석하고 이럴 때 사실은 에스코트들을 갖다 꾀들 해주거든요. 근데 윤석열을 에스코트하는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는 거야. 김건희가 옆에 없으면 에스코트를 아무도 안 해줘. 아, 그러니까 어떤 이거 외교 참사도 이런 대형 외교 참사가 어디 있으며 홀대도 이런 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나토 입장에선 지금 나토에서는 발등에 한국이 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그쵸? 이게 떨어져 있는데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본 거죠. 다만 이제 일본은 그렇게 나토와의 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품을 조금 벗어나서 군사적으로도 예전에 비해서는 실제로 침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키우고자 하는 야욕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토하고 연결점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나라하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충분히 멀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과 러시, 뭐 이게 좀 약간 복잡한 개념입니다.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사이가 먼 상태에서 교역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서로 더 실망할 게 없고 그냥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중국 입장에서는 야 그래 니네가 완보는 미국이랑 하더라도 경제는 우리랑 하는 거지 라는 신뢰하에서 교역이 일어나고 있었던 건데 아니 가서 열병식에도 참여했잖아요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여하고 나서 사드를 배치할 때 중국 지식인들이 느꼈던 배신감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깨지고 이번에 깨지면서 그러니까 일본이랑 한국이 똑같이 움직이면요. 일본은 원래 그런 나라라서 여전히 교역이 이루어지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 입장에서는 신뢰가 깨졌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알 수 없다. 이런 걱정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중러 언급하면서 신전략 개념이 합의가 됐다고 하는 건데 이 신일전략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중러를 왕따시키는 그런 개념을 신전략 개념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1988년에 냉전이 사실상 끝나면서 러시아를 적으로 돌렸던 나토가 그때부터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88년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가 33년이 지나서 올해 3월에 러시아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 소위 말하는 전략적 개념 포함해서 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신냉전의 시대로 그때 러시아도 들어갔다고 봤던 건데 이번에 신전략 개념에 중국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니까 나토가 항상 러시아랑 싸운 것 같지만 최근에 한 30년간은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실제로 나토 무역론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는. 예. 그러다가 다시 러시아를 주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중국을 끼어넣으면서 사실상 미국과 서방과 러시아 중국 사이가 완전히 벌어진 사이가 된 거죠. 예. 거기서 이제 한국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예. 저는 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엔 가치의 연대를 통해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 똘똘 뭉쳐서 해보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판단을 대한민국 정부가 집행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적 합의 안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합의가 되어 있냔 말이죠. 아니요. 전혀 계산이 되어 있냔 말이죠. 예.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이라고 해서 RCEP을 만들어서 인도네시아로 필리핀으로 베트남으로 뻗어 나갔던 이유는 중국과의 교역량을 줄이는 만큼의 다양한 무역선을 회복하고자 함이었거든요. 빙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정책에 따라서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국식으로 하면 도강양회라는 겁니다. 네. 검의 빛을 감추고 고개를 숙인 채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네. 시진핑이 지금까지 참았다 이제 지금 미국하고 맞서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맞서려면 RCEP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TCPTP죠. 예. 와 관련돼서 다른 쪽으로 교역량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양을 슬금슬금 줄여가다 어느 순간 자 우리는 더 이상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할 수 없다. 즉 예전에는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싸움이었,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독재,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 국가들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전선에 서겠다는 선언을 나중에 가서 할 수는 있지만 2022년 6월이 그럴 수 있는 시점이냐는 점에 대해서 저는 아직 우리나라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본인이 또 윤석열 정부 본인이 권위주의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친하게 지내야 될 텐데 권위주의끼리.